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사태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재고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가 제기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국정조사하자고 했습니다. 공군의 훈련병과 에어로빅 교습소, 교회 등에서 수십 명씩 집단 감염이 발생해 내일 신규 확진이 400명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가 임박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이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단축하고 신속 허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치료제 연내 승인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50만 명 선이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이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종부세 총액이 4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빚을 내 무리하게 집을 산 30, 40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TS가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최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추미애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 외에는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입니다. 여권은 윤 총장 쳐내기 총력전에 나섰고 검찰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문제들이 직무 배제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추 장관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성명을 먼저 냈습니다. 오늘은 백현상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직후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부분이 평검사 신분인 대검연구관 28명은 추미애 장관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윤 총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겠다며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첫 집단 반발입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이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제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들도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김중규 전 검찰총장은 독재자 히틀러, 김정은도 법에 따라서 했다고 주장한다며 추 장관이 권한상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 역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신 때 야당 총재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전직 총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신복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당시 문제가 없다 해놓고선 지금 와서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부산에서는 7년 만에 첫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평검사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평검사 회의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검찰 내부망에도 추 장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오늘 첫 평검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제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검사 회의 개최는 7년 만입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들의 실명글이 계속 올라왔고 동조 댓글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김수현 부장검사는 검찰 역사에 조종이 울리는 듯해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적었고 김창진 부장검사도 위법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추 장관의 정치적 폭거를 국민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고,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집권 세력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 정치인 장관이 총장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뼈아픈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중앙지검과 북부지검, 춘천지검 등 일선 지검을 중심으로 평검사 회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이유로 내세운 이른바 법관 사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실명을 밝히고 법무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릴 뿐더러 자신이 작성한 문건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를 취합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미 불법 사찰로 딱지를 붙인 이상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관여 여부를 감찰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오늘 오전 대검 수사정책 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의 추가적인 불법 사찰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로 규정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남기고 일선 공판검사들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일 뿐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검사는 법조인 대강과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뿐이라면서 직무 범위 내 수사정보 수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직무정지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누구도 문건 작성자인 자신에게 확인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문건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있었고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기도 했다면서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직무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다투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당장은 변호사 선임부터가 쉽지 않은 듯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실이 하루 종일 비어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라 대검찰청에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하루 집에서 머물며 대응 방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늘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두고 주변의 조언도 듣고 또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가 되느냐도 관심인데요. 단순한 변호인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주변에서는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적 대응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윤 총장은 이르면 내일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징계가 강행될 경우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선임되는 윤 총장 변호인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 등이 외부에 공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헌정사상 초유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충돌은 이미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1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여권은 이걸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일년에 걸친 갈등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조국 일가 비리 혐의부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재판이 한창이던 올해 초 추미애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고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같은 날 윤석열 총장은 소신 있는 수사를 주문하면서 대충돌의 서막을 예고했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본격 충돌은 검찰 인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인사당일 아침 윤 총장을 불러들이자 윤 총장은 인사위원회를 30분 앞두고 만나는 건 요식 행위라며 거부했죠. 정권 비리를 수사 중인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물갈이가 단행됩니다. 적법한 인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항명이라고 했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이동 직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소됩니다. 윤 총장은 권한에 근거한 적법한 기소라고 강조했지만 추 장관 측은 날치기 기소라고 비난했습니다.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건 지난 6월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자 윤 총장은 이 사건을 인권부로 재배당합니다. 추 장관은 즉시 제동을 걸었죠.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금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 달 뒤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제소자에게 제소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여권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있었던 라임 수사에서도 손을 떼라고 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단행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이 충돌의 끝은 어디일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권도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로 윤 총장의 비위를 파헤치자고 주장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특별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회에 윤 총장을 쳐내겠다는 여권의 결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취재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고 여권의 움직임부터 최원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에 등장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보고서를 거론하며 전형적인 사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가 아닌 이런 민감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우상호 의원은 자진 사퇴를 안 하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윤 총장은 사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향후 거취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건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야당은 여권의 이런 움직임이 조직폭력배의 집단폭행 같다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윤 총장을 국회 법사위로 부르는 방안이 여권의 저지에 막혀 무산되자 대검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윤 총장을 국정조사할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냉기류가 연말 예산 국회까지 뒤덮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꼴이 우습게 됐다며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혹시 과연 어떠한 역할인가 하는 것에도 묻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마오쩌둥의 아내로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4인방 중 한 명인 장칭이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의 행동을 조폭에 비유했습니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에 추미애 국정조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을 방문한 뒤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감찰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반론권 보장도 없이 그렇게 공개를 하고 전격적으로 직무정지를 했죠. 국민의힘은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두 건도 발의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윤 총장이 나온다는 야당 의원의 말에 여당 위원장이 서둘러 회의를 끝내는 웃지 못할 장면이 카메라에 다 잡혔습니다. 이 상황은 차정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소집된 법사위 전체 회의. 여당 의석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며 회의를 끝내자는 얘기부터 꺼냅니다. 일정을 다시 잡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이 산회를 할까 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총장이 출석하기로 했다며 회의 진행을 주장했습니다.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왜 피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백혜련 간사가 한 목소리로 반발합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개인 요구서는 보내졌지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아닙니다. 결국 회의는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윤 총장이 자택에서 국회에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며 내일 다시 법사위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사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내일은 하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실제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여럿 나왔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을 잘라내면 사법정의가 바로 서냐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비롯한 검찰개혁 전반에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공식 논평을 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건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사법정의가 바로 서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도 직무정지는 잘못됐고 정치적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밀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가 핵심인데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심평 변호사는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찔러 급기야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여당 당적을 가진 추 장관이 칼을 휘두르며 정권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원히 검찰이 이제 정권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거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정권의 기회로 길들이려는.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추 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악의 수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얼핏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아한 건 대통령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사태에서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이틀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서주민 기자가 정치권에서 취재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자, 지금까지 청와대 공식 언급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공지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가 있기 20분 전쯤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 장관의 직접 대면 보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추 장관 발표 이후에 이 문 대통령이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고 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이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이 총장 직무 정지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묵적 승인이라고 하면 네.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나를 대신해서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예, 사실 또 추 장관에게 그걸 완전히 맡겼다고 보기에는 좀 미묘한 구석이 있죠. 이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먼저 직무 정지는 법무부 장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국민적 관심은 무척 큽니다만 법무부 징계 절차에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뜻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이 사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윤 총장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침묵이 단순히 거리 두기가 아니라 윤 총장에게 이 물러나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게 여권의 해석입니다. 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청와대가 윤 총장에게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추 장관이 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 총장하고 싸우는 모양새 만드는 건 청와대도 부담이 크겠죠. 하지만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논란을 좀 잠재우는 것도 어떤 면에서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총장 임기는 보장이 돼 있지만 예.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이 불신임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상 경질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법적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직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번 인사는 그냥 가겠다. 이 발언 3시간 뒤에 당시 김가경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대통령이 직접 부담을 지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청와대도 뭐 그러나 이 사태가 길게 가는 건 바라지 않을 텐데 예. 대통령이 언제까지 침묵할까요? 예, 일단은 이 다음 주쯤으로 예상이 되는 법무부의 징계 심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해임 또는 면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 해임, 면직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 제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 거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 법무부의 징계가 나오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설명인데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침묵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국내 지역 발생만 363명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최다입니다.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 접어들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경기 연천 육군부대에서 훈련병 60명이 무더기 확진됐고 서울 에어로빅 학원에서도 수강생 48명이 감염됐습니다. 내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이곳 지하 1층 음악실 이용자 3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들을 하셨기 때문에. 확진자 중 한 명은 울산에서 열린 장구 시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도 9명이 감염됐습니다. 경남 진주에선 지난 16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이장과 통장 등 33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이들을 인솔한 시청 공무원도 확진됐습니다. 진주시는 경남도가 지난달 말 단체 여행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타 지역으로 이 통장 단체 연수를 다녀왔다는 점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도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 경기도 연천의 육군 5사단에서는 훈련병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입소 이후 재검사를 받은 훈련병이 양성이 나오자 860여 명의 장병들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는 어제와 오늘 수강생 4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잇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에 방역망이 댐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인천과 청주에서 고3 학생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청주 확진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내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학생들이 줄줄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한 학생과 교사 등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체할 그 당시까지도 증상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틀 전부터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확진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전파가 우려됩니다. 일단 친구 형제인데 수능도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걱정됩니다. 인천의 이 고등학교에서도 고3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교사 한 명이 처음 확진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학생 두 명과 함께 양성이 나온 겁니다. 일단 학교 내에서 확진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도 뭐 명확하게 어디로 통해서 감염됐다 이런 것들은 지금 넘어온 건 없어요. 교육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들 수험생의 수험표는 직계가족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내일부터 전국 고등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2단계 격상으로 연말 약속이 줄줄이 취소돼서 이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서울 대학로와 신촌 등 번화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박에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든 상인들은 영업을 포기해야 하나 이 고민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대학로 거리입니다. 2단계 격상 전과 달리 거리는 한산합니다. 밤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도 문을 닫은 가게가 즐비하고 그나마 문을 연 가게는 매장에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9시부터 이게 5시까지는 매장 내 영업하시면 안 되고요. 포장 배달만 가능하세요. 대학들이 몰린 신촌 일대 상인들도 저녁 장사를 포기할 지경입니다. 저녁 손님이 확실히 없어요. 낮에는 그나마 조금 있는데. 집합 금지 조치에 클럽 등 신사역 일대 유흥업소는 폐쇄됐고 24시간 영업을 하던 식당은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져 아우성입니다. 지금 한 20텀이 있어야 되는데 매출이 뭐 10분의 1로 줄죠. 찾는 손님이 줄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음식점 일부만 열고 영업을 이어갑니다. 4층까지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1층 여길밖에 운영 못하니까 엄청 많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일부 상인들은 손님들이 QR코드 입력을 거부해 이중고를 겪는다고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젯밤 강남과 신촌 등 시내 유흥가 8곳을 단속한 결과 출입명부 작성 수칙 등을 어긴 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카페나 빵집에 앉아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건 금지됐죠. 그 여파로 취식이 가능한 패스트푸드점이나 브런치 카페 등이 붐비기 시작했는데 형평성 논란에 또 방역 사각지대 우려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매장한 자리가 텅 빈 인근 카페와 달리 패스트푸드점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인과 학생들은 아예 책과 노트북을 펼쳐놨습니다. 같은 카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브런치 카페엔 자리 선점 경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 빵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커피와 크로와상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일반 카페나 빵집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PC방과 편의점에서도 매장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가능합니다. 카페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아예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은. 단속 주체인 지자체도 뚜렷한 잣대를 내놓지 못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주 품목이 뭐고 주로 파는 품목이 뭔지 이걸 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참 애매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방역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방역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국산 치료제가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고 백신 역시 이르면 내년 봄 접종이 관측되는데 식약처는 허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지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글로벌 임상 2상을 마치고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약품엔 허가 신청 90일 전 전담 심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는데 김강립 식약처장은 오늘 셀트리온을 방문해 거듭 신속한 허가를 약속했습니다. 아주 성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저도 일하려고 합니다. 이미 치료제 생산에 돌입한 셀트리온이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받는다면 연내 투약이 가능해집니다. 혈장 치료제 이상을 진행 중인 GC 녹십자 역시 연내 사용 승인을 받고 내년 초 공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 국내 승인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 중인 제품 5개 가운데 화이자는 가격 측면에, 모더나는 보관 유통 면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하고 있어 그만큼 빠른 공급이 기대됩니다. 백신 선구매를 위한 개별 기업과의 협상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 달 생산을 시작하면 내년 초 국내 허가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봄쯤 국내 최초로 백신 접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거듭된 철회 요청에도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곳곳에서 9명 단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서 나눠서 집회를 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 일부 집회에서는 인원 초과로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계약안 처리하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노동 전태일 3법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 9명이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부산 등 지방에서도 방역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제한 인원 이하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진학께서는 현재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참가자분들이 해산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따랐다고 했지만 집회 참여 인원을 놓고 경찰과 마찰도 빚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사업 민노총 측 집회 인원이 허용 기준인 9명을 넘어서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회 철회를 요구해왔던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 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총 파업 참여 인원이 기아자동차 노조를 포함해 40개 회사 3만 4천여 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V조선 정진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한 여관에서 60대 투숙객이 지름불에 두 명이 숨졌습니다. 비상 탈출구를 갖추지 않아서 피해를 더 키웠는데 불을 낸 용의자가 밝힌 범행 이유가 듣는 이를 허탈하게 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붙은 건물 위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한 한 남성이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여관 1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진 겁니다. 건물 입구엔 이렇게 재가 묻은 이불이 널브러져 있고 외벽엔 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화재로 투숙객과 여관 관계자 등 두 명이 숨지고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은 9명 중 한 명은 중태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1층에서 장기 투숙 중인 60대 남성 A씨 방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화재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여관 주인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 화가 나 자신의 방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은 지 50년 된 오래된 건물이라 비상탈출구나 스프링클러가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문에서 열기하고 유독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빨리 문을 닫고 마침 저희 방에 정문이 있었어요. 해당 여관이 다음 달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 구역 내 위치에 비상시설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제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비슷한 사고가 4차례 반복됐습니다. 연이은 대형 사고에 인근 주민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포스코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열 기자입니다. 공장이 폭발하더니 파편이 로켓처럼 솟구칩니다. 흰 연기를 뿜으며 200m 떨어진 이순신 대교에 떨어진 건 커다란 쇳덩입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난 폭발 사고로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광양제철소에선 비상밸브가 고장나 굴뚝에서 치솟은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어제 낮에도 산소 배관 폭발로 작업자 3명이 숨지자 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역 주민으로서는 매우 불안하죠. 이러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선 최근 1년 동안 폭발과 화재 사고가 4차례 이어져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최정우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원인 파악과 사고 수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고가 나도 그때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현장 사고가 발생이 되면 딱 차단해버리거든요. 언론도 차단되고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이 돼서 우리 무거운 책임, 엄중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은 또 대형 사고와 사과문 발표만 되풀이된다며 포스코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유순일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내년엔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 수를 역전하게 됩니다. 이 지방대학의 경영난이 전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립대에 국가 예산과 공익이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사학은 학교 탈취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사학 비리로 몸살을 앓던 원주 상지대학교는 이달 초부터 이사회를 공익적 인사들로 구성했습니다.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사립대가 현재 대학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대학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신 공익이사를 파견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학과 교총 등은 학교 탈취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특정 집단 인사들로 채우는 그리고 장악하려고 운영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가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폐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입니다. 내년도 대학 입학 정원은 수험생보다 오히려 4만 명 정도가 많은데 이미 정원 미달인 사립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노인복지나 특수교육 등을 허용하거나
학과를 특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수교육기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저기 들어온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관련 내년 예산으로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택 소유분 종부세 대상자는 67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부과액도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무리해서 집을 산 3, 40대들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A씨는 1,300만 원 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지난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와 나눠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 혼자 세금을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일단은 뭐 다른 세금들도 낼 게 많고 하니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지면서 올해 종부세 총 고지액은 사상 최대인 4조 2,6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216억 원 늘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5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대부분 집값 때문입니다. 일부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세 상승폭이 꽤 컸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의 문제가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까지도 확대됐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6억 원 이상일 때, 토지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냅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 60세 이상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와 대출 규제에 놀라 서둘러 아파트를 구입한 3, 40대는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유세 증가의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올라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앞으로 네. 매년 이 종부세 부담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과 마포에 각각 84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올해 1,857만 원에서 내년 4,932만 원,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한 보유세는 올해 2,900여만 원에서 내년 6,800여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죠. 보유세 6,800만 원, 즉 한 달에 500만 원을 낼 여력이 없으면 집 두 채 보유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물론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한 채만 두고 다 팔게 되면 실제로 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네,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자 총 1,433만여 명 가운데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전체의 16% 정도인데요. 예. 이들이 보유한 총 주택 수는 363만여 호로 집계가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 한 채만 빼고 나머지 집을 전부 처분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시장에 135만여 호가 공급될 수 있다는 추산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30만 호 수도권 공급 계획과 비교해 수치상으로 보면 4배의 물량이죠. 예,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버텼는데 단지 종부세 좀 오른다고 해서 집을 갑자기 내놓을까요? 네, 말씀하신 이유로 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도 크죠. 대개 다주택자들은 소득도 꽤 높기 때문에 뭐 세금 부담은 조족 지혜에 해당이 되고 매물이 뭐 쏟아지거나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세부담이 커질수록 집을 팔기보단 자녀들에게 증여를 택하는 경향도 뚜렷해져 올 들어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 증여가 지난해보다 63%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집값 하락의 조짐도 보여 최근 강남의 83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의 실거래가가 각각 9천만 원, 5천만 원 떨어진 걸로도 나타났죠. 이번 종부세 인상이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죠. 예, 물론 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들도 집 살 때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좀 계산해보고 살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집을 산 뒤엔 세부담이 커지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거시경제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을 결과가. 예,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것도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좀 잘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별로 믿음이 가진 않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 세수는 많이 늘겠군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부터 공개했습니다. 인물은 예상했던 대로였는데 바이든의 첫 마디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 외교에 복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의 첫 인선으로 외교 안보팀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 내는 게 시급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이 미국이 다른 동맹들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하다면서 이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외교안보팀 6명 1명 1명을 소개하면서 이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를 언급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블링컨은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미국 혼자선 해결할 수 없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은 이제부터 연방기관들의 1일 정보 브리핑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브리핑을 받을지 날짜를 조율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는 닷컴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도 행정부를 의미하는 GOV, 그러니까 가버먼트로 바꾸면서 정부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은 어떻습니까? 퇴임 후를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의 외교 정책을 부정하는 상황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또 이 퇴임 이유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 마르라고 리조트에 경호 요원을 늘릴 계획이란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퇴임 이후 일대는 여기서 지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TS가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최초입니다. 후보 지명만으로도 영광인데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Dynamite by BTS.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상 후보에 지명되자 생중계를 지켜보던 멤버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BTS는 후보 발표 직후 트위터에 힘든 시기 우리의 음악을 듣고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에 오르니 수상 욕심도 생기고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K-POP 가수가 그래미 후보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빌보드 4년 연속 수상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3년 연속 수상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상까지 거머쥔다면 그랜드슬램을 기록하게 됩니다. 주요 외신들도 K-POP의 제왕이 꿈을 이뤄냈다면서 찬사를 보냈고 일부 외신들은 K-POP이 가진 존재감을 인정할 때라며 주요 부문 후보에서 빠지고 한 개 부문에만 오른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그래미는 가장 권위가 있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후보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그동안 평가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의 최종 투표로 결정되고 내년 1월 31일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창단 9년 만에 프로야구 통합 우승, 최정상에 오른 NC의 우승 비결로 데이터 야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검을 뽑아드는 이른바 집행검 세리머니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야구 NC의 감격적인 우승의 순간 눈물을 펑펑 쏟은 125억 원의 사나이 양의지에다 성공한 야구팬 김택진 구단주만큼이나 화제를 모았던 건 집행검이었습니다. 모기업 NC소프트의 주력 게임 아이템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선 호가가 1억 원 이상이라는데 NC는 특별히 우승의 감격을 위해 집행검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선 우승하면 거대한 검을 얻는다,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트로피였다 등 미국 매체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NC의 우승 비결, 데이터 야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텅 빈 3루, 1, 2루 사이에선 3루수의 위치가 어색해 보입니다.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지만 당겨치는 성향의 두산 중심 타자들을 시리즈 내내 꽁꽁 묶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리즈 6경기에서 두산 김재환은 23타수 1안타, 4푼 타자의 오명을 썼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강한 믿음을 증명한 이동욱 감독의 새로운 리더십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감독의 야구는 없습니다. 야구장의 주인은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가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야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투자와 선진 야구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 소통의 리더십까지 NC의 2020 시즌은 프로야구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스포츠조선 이다솜입니다. 기관사가 시동을 걸어놓고 잠깐 내린 사이에 화물열차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폭발성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채 도시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언스토퍼블입니다. 통제불능으로 내달리는 폭주기관차는 할리우드가 즐겨 다루는 소재입니다. 그 끝은 어딜까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터널을 뚫고 도시 한복판으로 솟아오르고 마주오는 열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시인이 모질게도 질기게 남의 속 불질러 벌겋게 뒤집어 넘는 매운 아귀찜을 먹습니다. 소매 긋고 한 판 붙을 수도 있지만 내 입이 더러워질까 봐 참는다 참아. 그래 내가 졌다 졌어. 바둑에서 하수는 상대를 끝까지 사지로 모는 게 전부입니다. 돌을 잡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바둑판을 뱀처럼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하수의 바둑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여온 추미애 장관이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없었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비위 6가지 중에 4선 이미 언론과 국민이 지켜봤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둘은 사기범들이 제기한 의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부 사찰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 공개된 정보를 봤을 뿐이라는 게 당사자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윤 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올라 검찰총장으로서 신뢰를 잃었다는 대목이죠. 하지만 윤 총장은 과거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직 이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걸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듯합니다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이 정치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사법처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윤 총장 직무 배제를 사전에 보고받고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던 당부를 새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1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윤회 전쟁이었습니다. 추위가 풀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도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나쁨 단계가 예상돼 날이 마냥 화창하진 않겠고요. 먼지는 모레 오전까지 남아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 소식도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전 동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아주 적겠지만 강원 산간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청주 안동 11도, 전주는 12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5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